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커리 이스마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네.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아비라고 합니다. 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학생 아비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외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온 후에 법사 4개월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국어를 정말 잘해요. 아 진짜? 네. 혹시 영어 몇 년 하셨어요? 저 영어 29년째인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아 혹시 저희 그 힌디어로 처음에 인사하는 거 한번 알려줄 수 있어요? 네. 나마스테 아닌가요? 네. 나마스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압스밀크. 압스밀크 차로. 압스밀크? 압스밀크? 아찰라가. 아, 압스밀크 아찰라가? 압스밀크 아찰라가. 압스밀크 아찰라가. 압스밀크 아찰라가.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하고 압스밀크 아찰라가. 네. 아비가 제일 잘하는 인도 요리가 뭐죠? 치킨 커리. 예! 말 잘했습니다. 오늘 치킨 커리로 가보시죠! 네. 고고고! 고고! 아비의 치킨 커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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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고추. 오! 수밖에 없어. 대박. 양파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면 네. 우리가 완성된 네. 치킨 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만들어준 치킨 커리. 너무 너무 기대돼요. 네, 너무 기대되고.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냄새는 아주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판타스틱하기 때문에 빨리 먹어볼까. 자, 먹어봐요 우리. 맛있다. 맵다 근데. 아, 매워요 근데. 오.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단데도 매콤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달면서 매콤한 맛도 있어서 한국인들도 엄청 좋아할 맛. 맛있다. 맛있다. 맛있는데 너무? 밥도둑이야 밥도둑. 스와디스테. 스와디스테. 진짜. 아 근데 진짜. 말로 짜나시죠? 아 짠! 아, 아 인도 럼도 같이 인도 럼도 같이 꿀망 이것이 인도의 맛인가요? 아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인도의 모든 걸 맛보고 있어요. 향신료들이 다 잘 들어가 있어 배어 있어가지고 그 원래 국물 맛으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물 맛이 아니라 그냥 닭고기 자체 아우 잘 배어들었어. 나 촬영 말고 그냥 빨리 먹고 싶어요. 아니 말안 하고 그냥 먹고 싶어. 진짜 이거 말하는 것도 권력이다.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워. 아, 너무 먹기만 한 것 같아. 끝맛이 이게 청양고추 들어가고 마늘 들어갔나요? 마늘. 마늘 들어가고 생강. 생강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치킨 커리 마사가 그게 딱 들어갔는데 끝맛이 이렇게 매우니까 엄청 딱 끝맛을 딱 느끼는지 어떻게 딱 잘 잡아줘서 맛있는 것 같아. 나도 그냥 이거 배워가지고 친구들이 한 번씩 해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이거 진짜 한국인도 충분히 좋아할 맛인 것 같아요. 나 이거 한국에서 진짜 가게 차리면 대박나겠네. 한국에서 가게 차릴까요? 김치커리 스멜로? 저희가? 상무명 해가지고? 아 사업 확장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양파만 들어갔거든요 새소는 솔직히 말하면. 양파랑 고추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우리나라도 막 된장, 고추장 다 넣었는데. 맞아 맞아. 와 아비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네 아마 제 생각으로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옆에서 이제 하는 걸 계속 지켜봤는데 이 향도 너무 좋고 아까부터 계속 먹고 싶었어요. 네 제가 먹어볼게요. 네. 오케이. 와 손으로 먹어요? 네 맛있대요. 네, 아비, 저 물 좀 탔죠? 저기다가 먹고 나서 한 번 물 탔죠? 약간 맛이 다 희석이 됐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 소금 잡혀요. 아니 근데 아비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오히려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거 같아요. 맞게 맞게. 되게 매콤해서도 맛있는 거 같아요. 아, 오케이. 근데 되게 인도 커리도 한국적인 맛이 나네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그런가?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와 양파가 대박이다. 양파가 진짜 맛있네요. 네. 저는 한국에서 인도 커리 먹어본 적이 없어서 여기 인도 그 맛이 몰라요. 어떤 인도 커리 맛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아비가 이렇게 아까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양파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냥 먹게 먹어? 이렇게? 아 약간 아비 살짝 뭉치면 좋은데 되게 이거 저는 아비처럼 고급스럽게 못 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맛있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인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먹는 편이래요. 아비 이태원에 같이 가게 차릴래요? 네. 그럼 아비가 요리해줄 수 있어요? 어떤 요리? 이거. 이태원에서?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닭도리탕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인도 치킨 커리라 그래가지고 네. 살짝 그 향신료가 되게 강할까 걱정을 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게 뭔가 위화감이 있거나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맛있네요. 오케이 한번 드려서 사세요. 갈래? 오케이. Cheers. Cheers. 아, 술 마신 것 같아. 좀 술 마셔야 돼요. 어? 콜라만 있어요? 콜라만 있어요. 이것으로 저희가 드디어 인도 치킨 커리를 다 먹었습니다. 네. 와 진짜 저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 진짜 와. 아까 보셨죠? 싹싹들고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 막 아비가 만들 때는 네. 아 정말 저게 저래가지고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상상했던 걸 보고 달라고. 맞아 맞아. 근데 다 들고 왔는데 네.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진짜 싹싹 양파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와 좋다.
맛있어 요리사 인정. 아, 셰프 셰프. 네, 인도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케냐부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아 저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한국에서 먹었던 인도 커리 음식은 다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이게 진짜임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맛부터 제가 다 보니까 손맛으로 또 느껴지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더 맛있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법 다 봐가지고 엄청 좋았고 신선한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인도 커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또 먹어보니까 인도인 친구가 직접 해놓은 커리도 먹어보기 처음이었을 텐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진짜 너무 맛있었고 제가 평소에 먹었던 인도 커리가 아니었구나. 한국식으로 바뀐 인도 커리였구나 싶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먹기 전에는 되게 뭔가 퍽퍽하고 약간 양파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치킨 커리가 아니라 양파 커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먹고 나니까 되게 맛있었고 아비한테 말했어요. 같이 가게 하자고. 네. 제가 그 사업자부터 바로 등록증 바로 날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랑 이제 저희가 한 이태원에 그 인도 커리집 하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못 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면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할 거예요. 준비됐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저희끼리가 아닌 이제 아비가 함께하는 컨텐츠를 했는데요. 오늘 아비 함께한 소감이 어때요?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촬영도 했고 같이 요리도 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비 다음에 또 저희가 막 이런 거 찍을 때 부르면 또 바로 올 거예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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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스토 매일 그날 잤던 이 이메일의 글씨 고리아케 미트해. 한국 사람들한테 김치 커리 스마일 유튜브 채널 대표 कुछ इंडिया और कुछ कोरिया के ट्रेडिशनल और मॉडर्न चीजों को आप लोगों के सामने दिखाना चाहते हैं आप लोग देखते रहिए किमची करी स्माइल धन्यवाद오, 향이, 야 이거 좋다. 야 향 맡아 봐, 대박이야. 오 진짜 약간 해적들이 먹는 술 같네. 근데 이건 진짜 술이라기보다 약간 약 느낌일 것 같아. 뭐야? 뱅쇼 느낌. 어 뱅쇼, 아 뱅쇼 맛있었는데 그때 같이. 아 여기서 더 불을 더 나와.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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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 Monk Room. 와, 저 향 너무 좋다. 아, 괜찮네. 여러분 기분이 좋죠. 감기가 금방 나을 것만 알았습니다. 물 같은데 조심히 자빠진다. 몸이 따뜻해지고 거꾸로 내려가는 그 목욕기 또 소주랑 달라서 간 싸주는 부드러움 있어요. 그래서. 올드 몽클룸 아주 좋네요.